네, 안녕하세요. 갑옥조사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트레버 앤더슨의 새로운 신규 괴물 트리헤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럼 바로 트리헤드 한번 보러 가시죠. 일단 트리헤드를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트리헤드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괴물로 저 끝에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제 진짜 괴물이 너무 많이 나왔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A few inches later. 이번 트리헤드의 퀄리티는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트리헤드 한번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트리헤드. 오, 맵은 이렇게 노란 색깔 배경으로 꽤 커요. 꽤 크고 뭔가 나중에 또 여기서 배지 스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트리헤드가 이렇게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트리헤드. 밑에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쫙 있고 생긴 거는 이렇게 자이언트 괴물처럼 생겼고 약간 이렇게 머리가 4개가 있네요. 머리가 4개 있고 이건 또 뭐야, 손이야? 어떻게 보면은 스카이스크리머? 스카이스크리머가 이렇게 4마리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트리헤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트리헤드라길래 맨 처음에는 사이렌 헤드, 뭐 라이트 헤드 같은 이런 헤드류 친구인 줄 아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오, 이렇게 오니까 더욱더 크기가 실감이 됩니다. 엄청나게 커요. 나중에 딱 봐도 이런 구석이나 뭐 이런 데서 되겠죠? 새로운 배지 스킨 얻는 법. 오, 다가가니까 이렇게 바로 제 캐릭터가 당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자이언트 스킨을 끼고 만나보러 갈게요. 자이언트 스킨을 끼고 크기 비교를 할 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걸 낄까요? 고민이 되는데 너무 큰 거 말고 적당히 큰 거를 이용해서 톨쇄도우, 오케이. 톨쇄도우를 끼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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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사이렌 헤드가 길을 막고 있지만 어림도 없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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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지 안녕. 비켜 비켜,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자, 톨쇄도우가 큰지 트리헤드가 큰지 한번 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기. 오, 이렇게 보니까 아이,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뭔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톨쇄도우가 그래도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화면에 다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옆에 한번 서 있어 보면은 어이구, 이렇게 자이언트 괴물 두 마리가 우리 로블록스 친구들을 반겨주는 거죠. 오, 트리헤드 상당히 멋있습니다. 나중에 게리 모드에도 꼭 추가가 되면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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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돌아간다 돌아간다. 와, 자이언트 괴물로 이렇게 만나니까 트리플 악셀을 막 하네요. 아, 뭐 다른 스킨으로 좀 점프력 높은 스킨 없나? 점프력이 높은 스킨. 점프력이 높은 스킨으로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 센즈 가야죠. 센즈, 센즈가 점프력이 엄청 높기 때문에 센즈로 가겠습니다. 센즈 스킨을 끼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만나볼게요. 센즈 어딨어? 센즈, 여기 있다. 센즈 빠라밤빰빰빠바바밤빠라밤빰빰빠바바밤. 역시 제가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 샌즈를 끼고. 와우,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죠. 트리헤드, 안녕 트리헤드. 너가 새로 나온 괴물이야? 오, 이거 약간 썸네일? 한번 점프를 해서 오, 구경 구경. 머리 위에 한번 떨어져 볼게요. 머리 위에 떨어져도 과연 제 캐릭터 당할지.
오 뭐야 오 오 튕긴다 튕긴다 와 아 트리헤드 너무 강력한데?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로블록스 트레버 앤더슨 괴물 트리헤드를 만나보는 시간이었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